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그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오늘은 삼복의 첫 번째 날,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삼복의 시작이지만 이렇게 찾아온 무더위에 벌써 지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구 온난화 등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올해 맞는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나돕니다. 한의사 이지영 선생님을 모시고 갈수록 심해지는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복 중에 오늘이 이제 초복이잖아요. 네. 삼복 중에 첫날, 첫 번째 초복인데, 네. 삼복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네, 오행에서 여름은 불에 속하고 가을은 네. 쇠에 속하는데, 여름 불기운에 가을에 쇠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 라는 뜻으로 복종한다는 뜻의 복자를 써서 삼복이라고 합니다. 삼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절기로 초복, 중복, 말복을 가리키는데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이제 삼복은 일단 절기는 24절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 저희들이 뭐 꼬박 그 마치 절기 음식을 챙겨 먹듯이 이 삼복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 풍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복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삼복은 중국 진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동국세식에 따르면 진나라 덕공 2년에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여서 삼복더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옛날 궁중에서는 복날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과를 주고 궁 안에 있는 장빙고에서 얼음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된 풍습입니다. 그죠? 네. 선생님, 그럼 한의학에서 여름철 건강관리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름이 점점 더 길고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서 식중독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입니다. 또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나른해지며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는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열대야로 숙면을 취할 수 없어서 피곤이 더해져서 기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름이 좀 싫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더위를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한의학에서 이 더위를 먹는다,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요? 여름철 더위에 몸이 네. 상하는 것을 서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때로 습을 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열이 나고 땀을 많이 흘리며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입맛을 잃고 곤태감을 느끼며 때로 정신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중서, 상서, 주합병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중 여름을 타는 것을 주합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병의 하나로 더워서 현기증이 있고 머리가 아프고 노곤하며 입맛 없고 자주 하품을 하는 등 매가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 매가리 표현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 일단 저희들이 많이 하는 온열 증세라고 보면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치기 쉬운 삼복대위에는 대개 사람들이 보양식을 찾는데요. 이걸 보통 이제 복다림이라고 합니다.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무더운 여름에 뜨끈한 삼계탕을 먹는 것을 두고 이열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게 몸에 정말 좋은지 네.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좀 이열치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릴 적 부르던 노래 중에 네. 얼음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아, 예. 네, 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다들 아시는 예. 게 덥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 등 찬 음식을 달고 살게 되면 예. 뭐 이렇게 특히 장이 약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실지 평소 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잘 아실 겁니다. 여름에는 소화 기능을 높이고 기온을 북돋우기 위해서 뜨거운 삼계탕, 전복, 장어 등의 보양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덥고 습하다고 땀 흘리는 거를 싫어하시지 마시고요. 아침, 저녁 기온이 높지 않은 때를 골라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면서요. 요즘에는 지나친 냉방이나 환기 불충분 등으로 냉방병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더위도 어느 정도 견뎌내는 것이 더 건강한 여름을 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가장 간단해 보이면서도 정말로 또 실천하기에는 또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네. 그죠? 이처럼 삼복에 삼계탕을 먹는 것이 소위 이제 국룰이라고, 요새 이게 시체말로 국룰을 아마 상식화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의 룰, 뭐 이 정도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삼계탕이 여름 보양식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있겠죠. 예전부터 복날에 삼계탕을 즐겨 먹으며 영양 보충을 하였는데요. 여름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또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닭고기에 뭐 인삼, 찹쌀, 밤, 대추, 마늘 등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삼계탕으로 기운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삼계탕이 뭐 몸에 좋고 이래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애 식품으로 이렇게 보양식으로 등장해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따졌을 때 삼계탕이 피로 회복에, 특별히 이제 무더위에 피로 회복에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동의보감에서도 닭고기를 여름철 건강에 이로운 음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삼계탕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은 더위에 지친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은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해서 열을 방출하는데요. 이때 수분과 무기질 등이 함께 빠져나가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삼계탕의 재료인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인삼은 기운을 북돋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그야말로 그 보양식 중에 보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좋은 설명이고요. 저는 뭐 삼계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삼계탕은 좀 지겹다 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삼계탕 먹으러 갈 때 친구들은 또 삼계탕 대신에 예를 들면 뭐 복국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식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원기 회복을 하는 보양식으로 삼계탕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여름에 시원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차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먼저 매실차를 추천드리는데요. 매실은 배탈이나 식중독에 효과가 있고 피부 미용, 또 노화 방지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매실은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어서 음주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공중내의원에서는 매실이 들어간 왕실 전용 여름 청량 음료로 개호탕을 만들어서 왕실에서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자로 만든 음료인데요. 유자차, 유자장 등 유자를 꿀이나 설탕에 재워서 우러나온 유자청을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달콤, 새콤한 맛이 상쾌하고 향기로우며 목마르는 것을 그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며 설사하는 데도 좋아서 여름철에 마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생맥사는 인삼, 오미자, 맹문동을 1:1:2의 비율로 한두 시간 끓여서 시원하게 드시면 되는데요. 더위와 갈증,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기력을 보강하는 데 좋은 처방입니다. 이 슬기롭게 그 건강하고 슬기롭게 여름을 날 수 있는 좋은 음료수 만드는 방법을 좀 저희가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 보니까 매실과 유자가 좋은 거는 저도 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는데요. 인삼, 오미자, 맹문동으로 만드는 생맥산. 제가 좀 처음 들어보는데 뭔가 좀 이렇게 여름에 축 처진 기운을 확 부둬들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삼복더위가 찾아오면은 꼭 그 삼계탕은 챙겨 먹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장어탕도 보양식으로 좀 좋다 해가지고 원기 회복하는데 좋다 해가지고 먹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보양식 중에 선생님께서 또 혹시 혼자서 이렇게 먹을래 즐기시는 보양식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살짝 시청자들께 좀 공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콩국수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일단 콩국물이 제 입에는 참 맛있더라고요. 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들 하잖아요. 뭐 단백질,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풍부해서 여름철 지친 체력을 보충하고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또 콩은 우라에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좋으니까 부패지수가 높은 날 드시면 어떨까 하네요. 다만 여름철 콩국수를 드실 때는요, 콩국수가 식중독 위험이 높은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식품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름철에 먹는 콩국수가 아니더라도 콩은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와 같이 콩으로 만든 음식은 뭐 저와 같은 갱년기 여성에도 좋은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뭐 당뇨병,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감량, 골밀도 증강 등등 여러 가지 효능이 알려져 있으니 즐겨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콩 음식을 좋아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냉콩국수를 즐겨 먹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금방 이렇게 포만감이 적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부룩해 가지고 한동안은 이렇게 소화가 좀잘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던데 그건 특별한 일은 있는 건 아니죠. 콩이 이제 그 소화하기가 약한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이렇게 익혀 먹으면 흡수력도 많이 올라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드셔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다른 보양식을 즐겨 하시는 걸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부나 순두부 이런 거는 전혀 소화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콩국수에 들어있는 콩가루, 그 콩국물은 조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소화를 방해하는 그런 성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밖에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비법처럼 이렇게 여름나기에 비법처럼 이렇게 숨겨놓은 또 다른 여름나기 좋은 보양식이나 아니면 여름나기 음료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해 이 특별히 올해는 더 이제 무더울 텐데 여름을 현명하게 날수 있는 방법 팁몇 개만 좀 전달해 주십시오. 현대 사회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더운 여름날 농사를 짓는 등뭐 체력 소모가 심했던 예전과는 상황이 같지가 않은데요. 오히려 영양 과잉으로 인한 비만이나 또뭐 냉방병 등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전과 같은 보양식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고기 좋아해서 늘 고기 드시는 분께서 여름이라고 체력 보충하기 위해서 고단백 음식을 보양식으로 또 섭취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하고요. 그보다는 본인이 잘 드시지 않아서 부족했던 영양소를 보충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현대사회의 보양식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지내시는 분이시라면 더위를 식히기 위한 수박이나 시원한 음료보다는 속을 데우는 따뜻한 차를 드시는 편이 더 바람직하겠죠. 지나치지 않게 균형 잡히게 음식을 드시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보양식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쨌든 아직 여름이 한참 남았습니다. 여름이 한참 남은 게 아니라 이제 어쩌면 날짜를 계산해서 보면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뭐 엄청난 그 폭염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엄청난 호우까지 내려가지고 올여름 정말 그 건강하게 잘 나기 힘들 텐데요. 특별히 올여름을 잘 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또 연령대별로 혹시나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혹시 집에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르신들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올여름 만나면은 내년에 꽃 피는 걸볼 텐데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가 조금 소개해 주십시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또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이렇게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들을 지키기가 힘든 때이고, 또 부패지수가 높아서 짜증까지 나기 쉬운데요. 여러분 모두 기본적인 것들을 잘 챙기시고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밝은 미소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 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이제 건강한 여름나기, 건강한 복날나기, 삼복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보약식에 대해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 먹는 음식 외에 또 건강한 여름나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또 없을까요? 균형 잡힌 식사로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양식을 챙겨 드시고 체력 관리를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충분한 수면을 섭취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에 열대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또 모기도 우리를 괴롭히고 밤에 잠을 못 들 만한 이유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게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또 뭐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 한 잔 드시고 나면 사실 알코올이 이렇게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잘 주무시는 거, 수면을 잘 챙겨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여름철 요즘처럼 꿉꿉하고 덥고 막 이러면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 네. 서로 눈을 기면서 서로에게 짜증내며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밝은 얼굴로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내 몸과 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양식 못지않게 마음가짐의 보양식까지 저희가 제공을 받은 느낌입니다. 말씀 너무 귀하게 제 머릿속에 아로새겨 놓고 가슴 속에도 담아놓겠습니다. 한의사 이지영 선생님 모시고 올여름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각종 팁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올여름은 저도 말씀만으로도 이미 건강한 느낌이 듭니다. 초복의 한자 복을 보면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행상이라고 합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에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덥다고 온종일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만 숨지 말고 여름 숲이 주는 푸르른 공기, 여름 바다가 주는 시원한 파도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